이 분명하게요. 정의연의 법인 계좌가 확실히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배향 당선인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기부금을 모은 사실이 가장 큰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가수 이효리 씨가 첫 번째 테이프를 끊었던 나비 기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리입니다. 할머니들께서 본인도 어려운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아서 그 보상금을 전쟁에 피해 입은 여성들을 위해 쓰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숭고해서 저도 되게 숙연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비기금이 제가 1호자가 됐지만 2호, 3호, 4호 쭉 이어져 나가서 많은 기금이 모여서 전쟁으로 피해 입은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그런 기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효리 씨가 첫 번째 타자로 나서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장혜식 변호사님, 이 나비 기금조차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정말 액수가 적지도 않거든요. 1호 출연자 이효리 씨가 5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도 계속 후원금이 잇따랐을 텐데 이걸 어떻게 개인 계좌로 받을 생각을 했을까? 이 개인 계좌로 받은 나비 기금을 가지고 횡령이나 유용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수사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마치 정대협이 곧 자신이고 자신이 곧 정대협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고서야 멀쩡한 기부금 후원 계좌를 놔두고 충분히 단체 명의도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 계좌를 너무 습관적으로 썼다는 것.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시민운동을 오래 하셨는데 NGO나 시민단체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예. 이 법인의 이 단체의 계좌를 써야 된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텐데 만에 하나 횡령이나 유용이 없더라도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금들이 다 맞췄더라도 용처가 다른 곳에 임의로 이 개인 계좌에 돈이 있다 보면 잠깐 썼다가 메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도 전부 다 기부금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하는 길은 결국 개인 계좌 사용 내역을 떳떳이 밝히는 것인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응답이 없다가 이젠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니 조속한 시일 안에 강제적인 수사로 결론을 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나비기금을 포함해서요,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는 정말 널리 널리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김복동 장례위원회는 제가 상주로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상주로서 당시에 이제 제 명의로 상주인 제 명의로 계좌를 냈어요. 법상으로 이것이 기부금은 보통 일반적인 관례가 장례가 발생했을 때 그 장례를 진행하는 상주가 통장을 네. 만들어서 그것을 집행하고 하는 그런 관례가 있고. 글쎄 상주 논란은 뭐 그렇다고 뭐 몇 번 하면서 그렇다 치더라도 김 변호사님. 네. 여기 수상한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기부금들이 꽤 많은데 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명한 거 특히 뭐 여기 보니까 네. 오사카 조선고급학회 학생 엽서 판매도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의혹 제기가 나왔어요. 뭐 개인 계좌 들어간 거는 의혹이 아니라 팩트인 거죠. 아, 그렇잖아요. 개인 계좌로 한 건 팩트예요. 그렇죠. 물론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건 의혹 제기일 수 있지만 개인 계좌로 쓴 건 팩트입니다. 그건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거니까. 왜 그랬을까? 알 수가 없죠. 설명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김종석 의원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조의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3일밖에 안 돼요. 사실 상이. 그러니까 법인 계좌 만드는 게 아무래도 법인 계좌 새로 트는 게 개인 계좌 여는 거보다 조금 번거로운 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상 당하고 그러면 정신도 없고 사람들 다 그 상에 상 중에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법인 계좌 만들 시간이 없으니 좀 번거로우니 3일 동안 개인 계좌를 일단 바꿔 정리를 하자. 뭐 이렇게 아주 좋게 선회해서 해석을 해줄 수는 있어요. 뭐 정 의원도 그런 해명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 합생 엽서 판매 계좌 여는 게 지금 당장 한 시간 내에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까? 근데 법인 계좌가 또 정 의원에 있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 콩고내전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게 지금 법인 계좌를 쓰면 급박할 만큼 야 급하니까 일단 개인 계좌를 받자 이럴 만큼 급한 일입니까? 배트나 물을 파주기는요. 오늘 돈 안 받고 한 2, 3일 있다가 받으면 큰일 납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개인 계좌를 썼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지금 상상이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은 저는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받은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한두 건 같은 경우에야 급하니까 그 당시에 그랬겠지 네. 라고 이해는 해주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의연의 이런 자금에 대한 문제는
비슷한 유형의 실수 또는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잦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실수 아니라 이건 의도 아니야? 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저건 검찰의 수사. 저 과연 저 개인 계좌 들어온 그러게요. 돈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개인 계좌 말고도요. 이도훈 의원님 여기 네. 보시는 거 말고 안성심터를 도대체 제대로 사고 팔았는지도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인데 근데 지금 건축비가 4억 8천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보니까 신고 금액은 7,600만 원. 저희가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2013년에 그 안성심터를 구입할 때 이제 7억 5천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아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이제 거기서 1억 원이 더 들어갔죠. 근데 이 액수도 너무 크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네. 당시 이제 그 언론들이 추적한 거 보면 대체로 한 4억 정도, 5억 정도면 살 수 있지 않나 했는데 7억 5천인데 또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 보니까 그렇죠. 아 대지가 한 이제 3억 정도 되고 건축비가 아 4억 8천이다 이렇게 그 정의원에선 설명을 했는데 애초에 2010년에 건축이 승인 받을 당시에 그 자료를 보니까 건축비 토목공사비 합쳐서 7,674만 원 아니었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4억, 4억은 어찌 인테리어를 하고 마감을 했다는 거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아, 다시 제기되는 거고, 이 부분도 검찰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누락된 액수가 억 단위인데 말이에요. 정의원은 계속해서 단순 실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지원하기 원하는 분 딱 그 목적으로 주셔요. 그럼 저희들이 그 목적으로 전달합니다. 물품까지도요. 그러면 이것을 피해 행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써주세요라고 후원회원 해주시는 분들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보고하는 것이고. 윤미향 당선자가 후원금도 개인 계좌로 받고 공적 자산을 일가 재산처럼 이용한 건 횡령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결국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횡령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큰 겁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개별 개인 통장을 사용했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는 횡령으로 하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 개인 통장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 예. 이게 밝혀져야 이제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할 거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가령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디 출장 다녀오면 네. 사실은 출장 공명서에 어디 여관 얼마, 식대 얼마 이렇게 다 기재를 하고 그렇죠. 누가 정보 공개 요청하면 그 영수증까지 다 지금 공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뭐 사실 공무원 말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 예,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세상에 지금 윤병 당선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회의원의 본분이 뭡니까? 이건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제대로 썼느냐 쓰지 않았냐를 감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주된 본분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이게 기관 명의로 모금을 하면서 사실은 개인 통장을 활용해서 하고 거기에 이 회계에 이 기재를 해야 될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누락이 돼 있고 예. 이렇게 평소에 활동을 해왔던 분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사실 국민들의 가장 첫 번째 분노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김영춘 지금 민주당 의원 이게 기자회견을 보면 민주당에서 일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라. 그리고 이게 여기에 따라서 자진 사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시하라고 이제 국회에 들어갈 사람이 감시 대상이 된 셈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정치권 부분 이제부터 말씀하셨던 김영춘 의원 부분도 이제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볼 겁니다.